아, 은행에서 무슨 돈 찍어서 손실보상금 지원한다고 난리 친다면서요, 민주당이. 이거 뭡니까? 예. 얼마 전에 민주당에 민병덕 의원이 네, 민병덕. 발의한 게 있어요. 거기 좀 링크 띄워주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라고 또 이상한 네. 법률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네요. 민병덕 발의네요.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 법안 뭐 이런 식으로 했네요. 이름은 상당히 좀, 예, 뭐 있어 보이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웃깁니다. 그 다음 사진 주세요. 다음 사진. 그러니까 민병덕이 발의한 그 특별 법안에 그 아항 보시죠? 아항. 네, 아항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가는 뭐 손실보상금 위로금의 재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채. 국채 아하. 발행.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아이고. 그리고 매입한 금액은 정부에 이관한다. 야. 이거는 한마디로 그 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주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르헨티나 생각나잖아요. 그러네요. 예. 돈 없으니까 국가에서 돈 찍어가지고 막 뿌립니다, 막. 지금 이걸 하겠다는 법안을 지금 내놨다는 거죠, 민병덕 의원이. 민병두 의원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재원이 지금 없으니까 예. 그동안 다 퍼주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손실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법안을 내놨는데 지금 이 법안에 의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24조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야. 그 다음 기사 주세요. 니 돈이냐, 내 돈이냐, 그냥, 아우.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24조. 법안의 특별법에 의해서 필요한 재원은 최소화 월 1조. 월 1주입니다, 월. 예. 최대 24조. 지금 이런 돈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이런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그 특별법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돈 준다. 찍어서. 그 다음 사진 주세요. 이러니까 한국은행 그 총재가 예.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특별법을 딱 접하고 한 얘기가. 사진 보이시죠? 네, 반대하네요. 예.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 당연히 힘들죠. 이거 네. 어떻게 무슨 은행에 채무를 떠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긴 한데 예. 국가의 재정이 없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막 찍어서 줘도 되냐 뭐 이런 문제고. 그 다음 사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없다. 저는 특별법이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런 계획은 없다. 계획 없다고 탈라 말했네요. 예. 완전히 잘랐죠. 네. 작년 8조에 그 적자 국채를 매입한 것도 그때는 상당히 급했기 때문에 일시방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도 이게 수요 공급 불일치하는 일시적인 불안시에 금리 급등 방지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한국은행이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거기는 그래도 전문가들 집단이니까, 은행 사람, 그렇죠. 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자칫 잘못하면 정말 국가가 위기 상황에도 갈수 있잖아요. 그럼요. 벌써 위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인데, 예. 은행에서 돈 찍어서 줘버리면 화폐 가치가 완전히 추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만 원 가지고 정말 빵도 못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말이, 네, 그런 예. 현실이 올 수도 있죠. 빵못 사면 케이크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빵 뚜아네트요? 예. 그래서 아파트, 집을 못 사면 호텔에서 살아라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 그 민병두 아닌가요? 민병두 의원이. 민병두요, 예. 아, 그 발의한 특별 법안에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더. 그 다음 사진 보이세요. 네. 임대료를 네.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한다. 야, 이거 그 전에 것도 다 그냥 감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소급, 소급. 그러면 아, 그러면 저 임대업자들은 뭐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임대업자의 기본권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이건 박탈하는 헌법 거지. 위반이에요. 그 다음 사진 주세요. 네. 헌법에 13조 제2항이 네, 있잖아요. 헌법에 모든 재산권 박탈하지 아니한다는데 모든 국민의 소급 입법에 의해서. 소급비 입법에 의해서. 근데 소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법안은 임대인이 어떤 재산권을 소급 입법에 의해서 침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뭐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만 네. 임대료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인하하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소급해서 예전에 줬던 임대료까지 전부 다 인하해서 그럼 다시 제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헌법에서 허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임대인의 기본권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 임대인은 무조건 인간도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없다. 그렇게 보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네요. 예, 네, 지금. 임대인은 인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법은 헌법 네. 자체를 무시한 것이다. 라는 거랑, 그리고 아까 그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주겠다 이거는 한국의 그 시장 경제 질서 자체도 무시하는 거죠. 어쨌든 전부 다 헌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 사진 주시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저들이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소급 인하 이거는 그 위헌 논란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국채 발행하겠다. 이거 재정 예. 재정 악화하고, 예. 뭐 보상 대상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형평성 형평성이요. 문제가 있다.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기서 만약에 저들이 실패를 한다. 그러면 대선까지도 이게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마구잡이로 지금 난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선거용 퍼주기로. 그러니까 거의 반시장 정책하고 반시장적인 통화 정책을 완전히 지금 난발하고 있다.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선거 코앞이라서. 근데 왜 요즘에 그이 여론조사 보니까 이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 게들이 막 발표되는데 그건 실제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산은 너무 경기가 네. 지금 정말 참담하거든요. 네. 예. 제 동생도 회사에서 잘렸더라고요.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나마 지금 저희가 이 희망을 걸수 있는 게 가덕도라는 겁니다. 가덕도. 아. 특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여기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정말 개발도 상당히 지금 거의 한 몇십 년째 지금 지체돼 있고, 뭔가 희망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근데 가덕도를 만약에 저기 한다. 가덕도에다가. 네. 그러면 저희 서부권 지역은 정말 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예. 이번에 뭐 송도처럼, 예, 네. 국제도시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데, 그거는 뭐 저희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부산 전역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들이 아까 하는 짓을 보셨겠지만, 지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전부 다남 탓을 하니까, 저희 국민들이 좀 거기에 약간 좀, 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산 그리고, 시민들은 그럼 농락당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를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어제 저희 제 사무실도 그 지역분들이 좀 오셨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 뭐 전화가 뭐 여론조사가 오는데, 뭐 받자마자 끊어버린다. 기분 나빠서. 막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왜곡도 될수 있고. 근데 이렇게 지금 손실보상, 자영업 손실보상 해줍네 하고 선거용으로 막 결국은 국가 재정 생각 안 하고 막 은행에서 돈 찍어서 퍼주고 헌법도 위반해서 퍼주고 이런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면 그것이 혹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들이 너무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대고, 예. 정말, 근데 이거는 후안무치나 아니면 정말 웬만한 강철판 아니고서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예, 근데 이들은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나쁜 거는 저기 보수 여당 탓이고, 야당 탓이고, 자기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쟤들의 주특기입니다, 거기에. 예. 아,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에들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참, 참. 삼류 정치를 국민들이 또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걸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또 다른 뭐 자료는 없죠?
네. 수익.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료 잘 정리하셨네요. 아이고, 그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선거 두번 치렀다가 아주 나라, 지금 벌써 다 거덜났는데, 아, 이렇게 다 갖다가 퍼지끼는 거, 이것도 국민들은 그냥 대충 모르고, 현학적인 말에 넘어가서 또, 뭐, 괜찮은 걸로, 좋은 걸로 오히려 이게 혼돈이 되니까, 나라 망가뜨리는 건데, 가장이요, 주변에 동네 사람들 다빵 사주고, 막걸리 사주고, 다 그래서 좋은 소리 듣는데, 집에는 저 차업 딱지 이제 막 들어오고, 길거리에 나가게 생긴, 가족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히 눈앞에 이익에만 켜놓기다가 완전히 미래 전체를 날려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큰일 났습니다. 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자료 잘 정리했는데, 아이고, 참, 이런 게 속는 게, 이렇게 맨날 우리가 얘기해도, 그래도 속으니까, 저자들은 또 우리가 이런 자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또 가짜라. 가짜는 이게 가짜냐. 이다 한국인에서 나오고, 한국인에서도 비판하잖아. 아, 나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 근데 이거 조세저항 안 일어나는 게 너무 우리 국민들 착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그냥 가만히 내라 그러면 다 내고. 암울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 좀 단속해야 되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